자. V 해도 돼요? 네? V 해도 돼요? 제가 대신 하고 싶은 해. 자. 아, 봅시다. 아 배고파. 그래서 우리는 야, 이제 걷던 평차들의 총합은 0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분산이라는 걸 계산을 할 건데 오늘의 가장 핵심입니다. 분차 아까 다 까먹었는데. 아 이거 언제 알 것 같아요. 분차 받는 거잖아요. 막아. 자 보세요. 분산을 네 분산을 우리가 쉽게 수학 말고 수학의 단어가 아니라 그냥 국어적인 단어로 분산하면 퍼지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퍼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산이라는 거 자체가 뭐야? 쉽게 표현하자면 평균. 그러니까 평균이 우리 체육 시간에 하는 기준이라는 애야. 너 기준이라고 했을 때 너 기준으로 양팔 간격인지 좁은 팔 간격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 평균에 대하여 퍼진 정도를 값으로 매기는 거, 즉 수치화 시키는 거 한 값인 겁니다. 분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공식들이 존재합니다. 공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과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진평균의 제곱입니다. 이해하셨죠? 마이너스 2? 편차 제곱의 평균 또는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진평균의 제곱. 아 마이너스 진평균이 뭐 평차 평균의 네 이제 마이너스 진평균.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자 0점 기준으로 우리 반 친구들이 3점이라는 평균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어떤 친구는 2점이었고요 어떤 친구는 4점이었고요 어떤 친구는 3점이었습니다. 그걸 계산하는데 얘는 평균보다 1점이 낮고 얘는 평균보다 1점이 높고 얘는 평균과 0점 차이고 요 값을 보고 우린 뭐라고 한다고? 오. 편차라고 한다고. 응? 얘를 보고 편차라고 하는데 듣고 계시죠? 까꿍? 잘 봐야지. 미안해. 선생님이 고등부만 14년, 15년을 가르쳐서 수업을 안 듣는 걸 잘 참지를 못해요. 오. 수업을 열심히 들으세요. 자, 편차들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면 왜 아까 다른 반은 더 넓게 퍼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 넓게 퍼져 있는 것과 더 좁게 퍼져 있는 것에 대한 비교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야, 거리 측정을 하려면 마이너스 1은 뭘로 계산한다고? 거리는 얼마라고? 1이야. 그렇죠? 뒤로 한 칸이지만 거리로는 1인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내는 플러스로 와. 플러스 2내는 그대로 쓰고 이거를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다고 치면 마이너스를 골라내서 플러스로 바꾸고 이 짓이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 그러지 말고 아 어떤 반은 평균에 대해서 어떤 애는 여기 있대요. 플러스 2 거리에 있대. 그럼 너네 봐봐. 너랑 너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멀리 떨어진 거야? 오른쪽. 얘가 더 멀리 떨어진 거잖아. 근데 봐, 멀고 가까운 걸 비교하기 위해서는 절대값이라는 걸 써도 되지만 그냥 제곱을 해도 되지 않아? 마이너스 1이랑 2랑 누가 더 멀어? 라고 했을 때 제곱을 했을 때 큰 놈이 원래도 멀겠지. 이해되니?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 통계의 목적은 비교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니 작니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플러스를 플러스로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바꾸는 이질거리 하지 말고 저랑 값들을 싹 다 뭘로 해서?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봅시다 하는 거야. 그래서 분산은 결국에 공식 첫 번째 공식 분산 두 가지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 공식은 편차들에 대한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 아까 봤던 마이너스 1도 제곱해서 1이라고 계산하고 플러스 1도 1 제곱해서 1이라고 계산하고 마이너스 2 내는 4로 계산하고 플러스 3 내는 9로 계산을 해서 평균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가 되죠. 편차들의 제곱들을 보는 거야. 그럼 지금 애들 몇 명이야? 아 점수가 몇 종류야? 세 종류의 점수가 있는 거죠? 세 종류 점수를 가지고 편차들
편차 첫 번째 편차는 이거지. 그죠? 이 편차의 제곱과 또 그 다음 편차의 제곱과 그 다음 편차의 제곱 이 세놈을 뭐하겠다고? 평균 매기겠다고. 세 개의 평균이니까 나누기 3 이렇게 매기면 되죠. 됐니? 이게 공식이야. 오케이? 이게 분산의 몇 번째? 첫 번째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공식은 얘를 변형하면서 나와서 계산을 좀 해볼게. 선생님 전개할게요. 곱셈 공식 하실 수 있죠? 얘 전개하시면 얼마 나와요? a제곱 마이너스 2am 플러스 m제곱 맞죠? 뒤에 것도 뒤에 것도.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약간 구조적으로 어때? 생김새가 비슷하게 전개되죠? a제곱 너는 b제곱 있고 너는 c제곱 있고 마이너스 2am 마이너스 2bm 마이너스 2cm 그리고 m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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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돼?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묶어서 계산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 나와요?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m, 마이너스 2bm, 마이너스 2cm 때문에 공통인수가 마이너스 2m이라는 게 나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이해하세요? 되고 있어요? m제곱, m제곱, m제곱 플러스 얼마? 3m제곱 역시 겉보기 내가 아까 시작했는데 잘 안 배웠어요. 네? 안 배웠어요. 아 너네 이거 배웠어? 겨우만 안 배웠어요. 아 이거 배웠어? 아 분산 배웠어? 아니 그 식이요. 식. 아 A제곱 B제곱 수학공식. 아 그럼 얘기를 해줘야죠. 야 당연히 얘기를 해. 아 너네가 거지 이거? 배웠어? 아니야? 아 추웠어? 나약한 녀석. 그 이거를 저번에 이정희 쌤이랑 그 뭐지 그 토요일날 하던 거였는데 중간에 아! 아 얘기 들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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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이 잘 안 돼. 차라리 좀 쳐주니까 이해할 수 있어. 자, 하여튼 저 공부 못해요? 예? 네? 저 공부 못해요? 넌 그런 말 하는 게 없어. 잘하지 않, 잘하게 생겼는데 라고 했죠. 아니 네가 공부 못하는 거 언니한테 물어봐. 네 시험지에 물어봐. 아니 개웃기네. 깡꿍? 아이맨? 저 잘 돼요? 저 앞이 보여요? 조금만 가르마를 좀 이렇게 더 넓게 타봐요. 원래 그냥 빨리 해요. 난 그냥 빨리 못해. 잘 봐야 돼. 지금 이렇게 공부를 열정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면 그러면 선생님은 10시, 11시, 12시, 1시, 2시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진짜요? 학부모님 상담은 내가 하면 되잖아요. 차라리 죽을래. 저런 애들이 끝까지 산다니까 막 130, 130살까지 살아요. 그때까지 막 아 죽기 싫어 막 이러면서 산다니까. 응? 아씨 그냥 뒤져버려야지 막 이런 애들 오래 살아요. 자 하여튼 됐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얘는 이렇게 써볼 거예요.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예분의 예. 항이 3개죠? 이렇게 덩어리 기준으로. 자, 앞에 거부터 먼저 쓰시면 너는 3분의 a제곱에 더하기 b제곱에 더하기 c제곱이고요. 자, 요거 정리하는데 얘는 마이너스 2m 곱하기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뒤에 거는 예분의 예인데 33 약분해서 더하기 m제곱 보이십니까? 이렇게? 는 한 번 더 씁시다. 위에다 올려서 쓸게요. 는 3분의 a제곱에 더하기 b제곱에 더하기 c제곱에 자, 요거 어디에서 봤죠? 요건 뭐예요? 뭐야? 아, 평균. m이죠, 평균. 그럼 마이너스 2m 곱하기 m 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m 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뒤에 있던 플러스 m 제곱 됐어? 그래서 두 번째 공식입니다. 3분의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m 제곱 두 번째 공식은 날로 표현하자면 ABC가 뭐야? 별량이죠? ABC가 별량이잖아. 점수나 키나 몸무게 같은.
그들을 제곱한 걸 나누기 3 했다는 건 얘가 바로 별량 제곱의 평균. 각각 별량들, 점수, 키, 몸무게 같은 것들을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낸 거예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뭐 평균이라는 단어가 많아서 이 표현을 써요. 진짜 평균, 진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말 되게 빨리 했던 거 있지? 이게 요 빨간색 두 개 얘기한 거야. 분산의 첫 번째 공식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 두 번째 공식은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진평균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자, 아, 이게 중요해. 왜냐면 얘가 분산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분산이 뭐야? 평균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정도를 값으로 매겨놓은 거. 어허? 그게 분산이야. 떨어진 정도가 뭐야? 평균에 대해서 떨어진 정도를 우린 뭐라 그래? 그치. 평균에 대해서 떨어진 정도를 편차라고 해. 그러면 그 정도를 평균 매겨놓으면 되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의 정의 같은 거야. 그리고 너의 식을 수학적으로 막 변형을 해봤더니 아 결국 저런 공식은 이런 공식은 이런 공식으로도 다시 바꿀 수 있네. 그러니까 얘가 정의에 의한 공식이고 얘는 변형 공식인 거야. 근데 시험에는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 일반적인 문제집의 문제는 분산 구할 때 이 값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얘가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이걸 더 많이 써. 그래서 별량들 그러니까 키, 점수, 몸무게 같은 것들을 제곱을 한 평균에다가 그들의 실제 원래 반평균, 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 평균을 제곱한 걸 빼주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마무리. 오늘 말고 이게 다야. 나 이것만 설명할 거야. 마무리. 표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편차. 얘는 쉽습니다. 표준 편차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계산한 그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끝납니다.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다. 끝. 근데 자 봐봐. 이렇게 힘들게 계산할 거 아니야? 시험 문제에 나와서 막 어렵게 어렵게 계산해서 몇 이런 걸 구했어. 예를 들어서 막 구했더니 4 이렇게 나온대. 값이 4. 근데 분산 4니까 루트 4는 얼마예? 2. 그럼 표준 편차 값은 2 이렇게 되는 거거든. 힘들게 4라고 구해놓고 왜 굳이 표준 편차라는 걸 만들어서 2라고 답을 쓰냐면 보통은 분산 구하세요라고 안 물어봐. 표준 편차 구하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분산 계산한 다음에 루트 뿅 씌워서 답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걸 만들어냈냐면 잘 봐. 단위에 대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다섯 과목 시험을 봤는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뭐 이런 걸 봤는데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그죠? 90점, 80점, 100점 이런 점이 단위잖아요. 지금 성적은 평균은 단위가 뭘까? 막 평균 매겼는데 92점이야. 내가 지금 얘기했죠? 평균도 단위가 뭐야? 점이잖아. 편차는 단위가 얼마게? 평균이 90인데 내가 92점이야. 그럼 편차는 더하기 2지. 더하기 2 점 아니야? 더하기 2점 맞죠? 근데 봐 요게 편차잖아. 요 아니 편차 편차들을 제곱했으니까 단위는 뭐가 되냐면 듣도 보도 못한 점 제곱이라는 단위가 돼요. 이해되세요? 키였으면 센티미터가 제곱이 돼요. 제곱 센티미터 갑자기 면적이 됩니다. 이해돼? 이상해져. 그럼 잘 생각해봐. 점제곱이었던 단위.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건 실제 단위가 아니라 실제 단위에 제곱한 말도 안 되는 단위가 나와요. 점제곱을 점으로 바꾸려면 뭐 하면 돼?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표준편차를 만들어낸 건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실제 단위로 변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뜻이야. 얘는 열심히 계산했는데 우리 반 표준, 아, 분산값이 4가 나왔다고. 그런데 표준 편차값은 얼마인 거야? 2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우리 반 애들은 평균에 대해서 2점 정도 폭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 다른 반은 분산, 표준 편차값이 3 나왔대. 그럼 걔네는 우리 반은 2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걔네는 평균에 대해서
3점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얘네가 더 넓게 퍼져 있어.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야. 근데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최종적인 목표는 표준편차예요. 수능시험이나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도 뭐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낼 거야. 너네한테 성적표로 나오진 않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그래서 내 점수 시험을 보고 나면 나의 점수 그리고 우리 평균 그리고 우리 학교 성적의 표준편차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수능시험을 봐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 드린 키와 몸무게를 알면 스타일을 알 수 있어 라고 한 것처럼 평균이랑 표준편차 값을 알면 이번 시험이 어땠는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져요.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표준편차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에 나올 거예요. 표준편차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분산을 계산하라는 뜻이지. 표준편차 구하세요는 분산 계산하세요. 분산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 분산은 누가 기준이 돼요? 평균이 기준이 되니까 평균을 구해야죠. 다시 말해서 어떤 집단들의 키나 몸무게나 성적을 알려줬어. 그래놓고 너네한테 표준편차 구하래. 그럼 우린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돼? 평균을 구해야죠. 기준이 돼. 평균을 구해놓고 학생들별로의 뭘 계산해? 편차를 계산하든 아니면 학생들만의 제곱에 대한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평균 제곱한 걸 빼서 얘를 이용하든 해서 분산을 구하고 최종적으로 답 쓸 때 뭘? 루트 씌워서 답을 쓰면 표준편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이제 실전 문제를 좀 풀어볼게. 됐어? 지워도 됩니까? 루트 잡아 왜 이었어? 뭐라고? 뭐라고? 루트 잡아 왜 이었어? 이해 작업이 많아서. 그렇죠. 정확한 답이죠. 아 맞다 맞다 맞다. 장난치지 마요. 나 심장마비 걸릴 뻔했잖아 지금. 자 선생님이랑 저걸 볼게요. 자 우리 85페이지 한번 봅시다. 85페이지. 선생님 이거 영상 올려드릴게요. 아무도 안 보잖아. 뜻이 있는 자들은 보겠죠. 진짜 없네. 자 85페이지에 저 윗줄, 오른쪽 윗줄에 있는 5-2의 3포도와 표준편차라고 해서 534번 보시면 534, 535, 536이 다 뭐래? 편차들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특징은 뭐라고? 특징. 편차들의 특징은? 총합이 0이다. 아까 얘기했잖아. 들쑥날쑥한 거 못 보내 애를 잘 보내서 커버해줘야 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총합이 0이니까 첫 번째 534번에 X값은 얼마? 이렇게 막 지워나가면 돼. 그렇죠? 0 만들려고 그들끼리. 마이너스 1랑 플러스 1랑 지우고 나서 X는 1을 죽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1. 535번 같은 경우에는 3 돼야 되겠죠? 536번은? 응? 얼마? 1. 야 이걸 막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지워. 지워나가는 거 훨씬 계산이 편하죠. 1 있어야 되는 거죠? 1. 이해됐음? 그거예요. 537번도 하실 수 있죠. 537번의 X값은 그들의 총합이 얼마? 0이어야 되니까 X 얼마? 9. 9. 그리고 평균이 85점인데 B 점수 알아내래. 야, B는, 얘들아, B의 표준편, 아니, B의 밑에 뭐라고 돼 있어? 마팔 돼 있죠? 얘가 편차라며. 그리고 평균이 지금 얼마라고? 85라고. 평균이 85점이야. 근데 얘 점수 얼마니라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야. 야, 이걸 뭐라고 해석하면 쉽냐면, 얘는 마팔이라는 뜻이 뭐야? B라는 애는 평균보다 8점 낮아! 라는 뜻인 거라고. 이해됐어? 아, 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돼. 편차가 얼마야? 마팔이야. 별량이라는 게 B의 점수잖아요. 그리고 빼기 평균이잖아. 평균이 얼마? 85야. 결국 넘겨서 더하세요 라는 뜻인데 이 공식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다니까? 어렸어. 예. 편차라는 뜻은 뭐? 평균보다 8점 낮아. 그러니까 평균보다 8점 낮으니까 얘 몇 점짜리야? 77점. 그렇게 어려운 계산. 70번 아니었어요. 네? 네? 뭐라고? 관심이 필요해? 아니요. 저 틀렸어요.
77점이 되는 거죠. 평균보다 8점 낮아니까. 그러니까 야 편차에 대한 해석도 잘할 줄 알아야 돼. 그냥 단순히 아, 편차는 변량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공식만 막 하지 말고 이해를 해. 아 평균보다 8점 낮다를 편차라고 하는구나. 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건 선생님이랑 같이 계산을 할 거예요. 2, 4, 6, 8, 10 너무 좋은 거. 2, 4, 6, 8, 10 하지 말고 다른 거 합시다. 내 마음대로 할게요. 2, 4, 8, 10, 16. 그 이상한 거 먹는 거예요.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어, 나쁘지 않네요. 봅시다. 응? 네, 우리 문제로 그냥 아예 바꿉시다. 2, 4, 6, 8, 10은 너무 쉽잖아요. 2, 4, 6, 8, 10의 평균은 떡 봐도 4, 6이잖아요. 딱 봐도 6이요. 딱 봐더라고요. 얘랑 떨어진 간격의 구조가 똑같잖아. 2, 4, 6, 8, 10. 2, 4, 6, 8, 10, 0, 파운드. 그냥 다 잡으면 나. 재미없어서 그냥 바꿀게요. 자, 보세요. 하나하나 합시다. 우리 최종 목적지는 뭐라고? 그냥 문제에서 이렇게 안 내도 돼. 평균, 편차해약, 뭐 이렇게 안 물어봐도 돼. 그냥 뭐 물어보면 어차피 우린 다 구해야 돼. 뭐 물어보면? 표준 편차 물어보면. 표준 편차 물어보면 어차피 기준이 되는 평균 필요하고요. 분산 구해야 되고요.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 구할 거니까. 잘 되고 있어요? 보고 있죠? 나 못 참아. 엄마 상담할 거야. 자, 봐봐요. 열심히 봐요, 열심히. 저, 선생님 보여요? 어, 네, 봐주세요. 나는 괜찮지 않아요? 네? 아, 대리를 잘하시죠. 네. 자,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평균 계산부터 먼저 합시다. 평균.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16. 나누기 5예요. 총점 얼마예요? 예. 이렇게 하죠? 10, 20, 그리고 너 혼자. 그러니까 얼마? 40. 10 더하기 20에서 30, 너까지 40. 따라서 평균 얼마? 평균 얼마? 8. 우리 자, 선생님이 분산,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분산 두 가지 다 해볼게. 자, 분산 제1공식이라고 하는 놈부터 해볼게요. 분산 제1공식이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그렇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들을 제곱할 거예요. 그들에 대한 평균이고 다섯 놈이니까 나는 요거 해놓을게요. 편차는 뭐냐면, 편차는 뭐라고? 변량 빼기 평균이에요. 변량 빼기 평균 8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변량 빼기 평균 제곱 더하기. 변량 빼기 평균 제곱 더하기 변량 빼기 평균 제곱 더하기 변량 빼기 평균 제곱. 이해 됐음?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뭐라고? 괄호 안에 있는 게 편차. 그래서 편차들을 제곱한 것에 평균 계산한 거잖아요. 나는 요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뭐야? 답이야. 이게 분산이라고. 귀찮지만 계산합시다. 5분의 예, 마이너스 6의 제곱이죠? 6의 36 더하기 16 더하기 0 플러스 4 플러스 64는 5분의 이게 얼마냐? 70, 80 이렇게 되나요? 어? 아니다. 4를 빼먹었다. 어? 완전 쉽다. 그리고 40, 80, 이렇게 되죠? 120. 맞죠? 나 계산 맞게 했죠? 네. 어, 봐봐. 이렇게 어떻게 쉽네요. 얘, 얘 100, 얘 20, 120. 따라서 5, 20, 5, 4, 20, 24. 됐어요? 이렇게 해서 분산은 24가 된 거야. 근데 공부하는 거니까 분산 두 번째 공식 한번 써봅시다. 분산 두 번째 공식은 뭐였어요? 분산 두 번째 공식. 변량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렇죠. 변량 제곱의 평균. 얘네가 각각의 변량이니까 2제곱에 더하기 4제곱에 더하기 8제곱에 더하기
10제곱에 더하기 16에 대한 제곱 나누기 5 빼기 실제 평균은 얼마? 8이었으니까 8제곱을 뺄게. 이렇게가 됩니다. 암산을 열심히 해보시면 계산 생략하고 24가 나옵니다.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최종 따라서 이 문제의 표준 편차는 그래서 얼마? 루트 24가 되는 거예요. 루트 24는 4, 6에 24니까 2루트 6 되겠죠? 네. 이게 답 되는 겁니다. 괜찮죠? 나머지는 이제 우리 개념 정리는 선생님이 다 해드렸고요. 이제 선생님이랑 문제 몇 개 풀면서 네, 선생님이랑 대표 문제 몇 개 풀어보고 네, 과제 낼게요. 또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좀 달라서 뭐 어디 88페이지 난 얘를 모르겠는데 88페이지 내가 그거 질문만 받고 쉬었다 할게요. 지워도 되죠? 나 애초에 여기 까먹었어. 지난 시간 과제 부분 질문 다 듣기 몇 번? 554, 555 554, 555 다시 556 3도 아까 나온 거 네, 3이랑 16 3 3부터 7까지 다래요. 네 그런가? 너 3이랑 7이랑 얘는 4랑 그럼 다지 그렇죠. 아니 차라리 어려울 나 이거 일일이 하나 다 했어. 볼게요. 칠판. 자 553번부터 볼게요. 어느 과학 동아리 학생이 8명의 과학 점수를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네 번째와 중학 값. 자 8명이에요. 8명. 8명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들아 이런 거 귀찮아하지 마. 어쩔 수 없어. 통계 파트는 약간의 노가다성의 계산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8명을 나열했을 때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애가 78점. 그리고 중앙값은 80이래. 중앙값은 짝수일 때 중앙값은 뭘 계산하고 그랬어? 짝수일 때 중앙. 야 다섯 놈의 중앙값은 몇 번째야? 가운데야 맞죠? 근데 네 놈의 중앙값은 작은 애들부터 하나 나열했을 때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두 놈의 가운데 있는 놈의 합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2, 4, 6, 8이야. 그들의 값이 2, 4, 6, 8. 그럼 4하고 6이잖아. 여기다 10, 중앙값이 10 이러면 이상하잖아. 뭘 해야 돼? 그들의 평균. 두 놈의 평균. 그나마 가운데 있는 애들의 평균을 우린 중앙값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얘는 8개니까 어디가? 여기 오는 애가 중앙값인 거야. 근데 그 중앙값이 얼마래 문제에서? 80. 80이래.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건 뭐라고? 너와 너의 평균이란 말이야. 평균 계산 어렵게 하지 마.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생각해봐. 넌 얼마 깎아먹었어? 평균. 2점 깎아먹었지? 그럼 평균 80 되려면 얘는? 2점 더 따가면 되잖아. 따라서 얼마? 8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있어? 이 동아리에 과학 점수가 83점인 학생이 들어왔대.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몇 점짜리 애가 왔냐면 83점짜리 애가 전학 온 거예요. 추가로 들어왔어. 그랬을 때 과학 점수의 중앙값을 구하래. 그럼 83점인 애는 어디 껴야 돼? 여기 끼겠지. 뭐 82.5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 그럼 얘는 80이 바로 오른쪽에 붙지 못하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여기에 한 놈 하고 여기 어딘가에 83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딘가에 83점이 끼어서 또 하나의 한 놈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럼 실질적으로 나열해보면 총 몇 개야? 9개잖아요. 맞죠? 8에 한 명 추가된 거니까.
아홉 개는 홀수 개니까 중앙값은 몇 번째냐? 아홉 개의 가운데는 뭐야? 다섯 번째죠. 가운데 계산하는 방법 뭐예요? 더하기 1의 반대임. 봐봐. 세 명이야. 1, 2, 3의 가운데는 2잖아. 세 명의 가운데를 계산하는 건 더하기 1에 반띵하면 되잖아요. 맞죠? 이걸 보고 수학에서 상황의 함축이라고. 너무 큰 걸 계산하기 힘들어. 그러면 줄여서 아 얘네가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럼 큰 애한테도 적용하면 되는 거야. 3의 가운데는 어디? 2. 3으로 2를 어떻게 만들어? 1 더해서 반띵하면 되잖아. 11의 가운데는 누구야? 6.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너무 찾기 힘드니까 상황을 줄여가지고 여기에서 특징을 찾아서 저기에다가 적용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가 네 번째, 얘가 이제 몇 번째가 된 거야? 다섯 번째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83이 몇 번째야? 모른다고, 그치? 하지만 너보다 오른쪽에 와야 될 거니까 너가 확실한 몇 번째야? 다섯 번째. 그러니까 한 명 추가됐을 때 너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중앙값이 되는 거죠. 다음. 선생님 시간 추가될 만큼 더 주실 거죠? 네. 선생님 시간 잘 안 지켜요. 네? 수학이 어떻게 시간을 지켜? 잘 안 지켜요. 아, 하다 보면 마무리 지어야죠. 아. 아니 대신 선생님이 10분 까먹는 거면 10분 당연히 또 채워드리겠죠. 걱정하지 마. 그럼 나도 사람 나도 쉬어야지. 554번. 참고로 어제 선생님이 고등학교 수업할 때는 5시간 수업하는데 10분짜리 휴식 주간에 두 번 줬습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니야? 5시간 수업에 10분 한 번 줬고 중간에 10분 한 번 주고 수업 끝났어요. 너무 심한데? 네? 아, 할 게 많아서 그래. 너네는 안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시면 554번 볼게요. 12개 변량이 있는데 작은 값부터 나열해서 최빈 값은 28이고 중앙 값은 26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열 한번 해봅시다. 작은 애부터 출발. 12, 15 도와줘야 돼. 20, 20, 21, 28, 28, 36, 32, 36, 40. 그리고 떨거지 뭔지 모르는 A, B 두 놈이 있어요. 총 몇 개야? 총 12개였죠? 그리고 중앙값이 26이래. 그러면 12개의 중앙은 누구야? 6. 12개의 중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12개야. 그러면 짝수개잖아. 짝수개는 가운데 툭 깔으면 여기 6개, 여기 6개잖아. 그럼 여기 여섯 번째랑 여기 일곱 번째의 여기가 가운데일 거 아니야. 얘가 누구라고 지금 문제에서. 중앙값 얼마? 26이라며. 이게 평균이기로 했잖아. 평균이려면 너와 너의 합이 얼마인 거야? 합. 52. 맞아요? 더해서 반대한 게 26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린 빨리 찾아야 돼. 합이, 붙여서 합이 52 되는 애들을 찾아봐. 41이죠? 49죠? 이해돼? 이런 거 찾는 거야. 어때? 돼? 넘어갔잖아. 공부하네? 해야지. 무서워요? 형, 집중해. 한 몇 번 들었는데. 공부해야죠. 우리 공부하려고 그랬잖아. 봐봐, 정신 차려. 자, 봐봐. 그러면, 야, 연속 붙여놓은 거에, 얘, 여기가 중앙값이 될 리가 없잖아요. 여기도 될 리 없죠. 왜? 그 두 놈의 평균이라며. 얘도, 그럴 수가 없잖아. 얘네 둘 사이의 평균이 28이잖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A나 B나 어딘가 껴 들어가야 된다는 뜻 아니야? 이 상태로는 안 되잖아. 그쵸? 그리고 지금 현재 12개인데, 얘네 빼보니까 10개잖아요. 그럼 현재 10개의 가운데는 누구예요? 한 요쯤이겠죠? 이해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AB가 이쪽에 꼈어. AB가 여기 어딘가에 꼈어. 이쪽 오른쪽 요 가운데에 오른쪽 둘에 꼈어. 그럼 이쪽이 몇 놈이 돼요? 일곱 놈이 되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 뚝 잘라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가정을 해보는 거야. 선생님, AB가 만약에 AB가 요쪽에 둘이 왔어요. 애초에 이거 뭐지? 문제에 나온 게 다음 것부터 크기 순으로 나와야 돼. 어,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당연히 여기에 AB가 들어가는 거네? 네. 어? 예, 아니에요. 여기 AB네? 어? 바보 아니야. 그러면 여기네? 네. 어,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두 개니까 어, 여기 맞죠? 여기네. 문제를 그래서 잘 파악해야 돼요, 수학은. 얘가 가운데 값인 누구? 26이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알아낸 첫 번째 조건은 A랑 B랑 더한 게 얼마? 52어야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 다음, 최빈값. 최빈값이 28이래. 그럼 28, 28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최빈값이야? 지금 현재로? AB 없다고 쳐! 28이 최빈값입니까? 최빈값이 몇 개예요? 22도 있잖아. 22도 두 개잖아. 그럼 최빈값은 20도 되고 28도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는 최빈값이 28이라며. 그럼 A나 B 둘 중에 하나가? 28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쪽에 28이 있으니까 B가 뭐겠어? 28이 되어야 되죠. 그럼 나머지 A는 얼마나 돼? 26 맞추면. 평균 26 맞추려면 너가 두 개 따랐으니까 너가 두 개 덜 따라야죠. 따라서 이게 얼마? 24가 되겠지. 끝. 됐어? 예비. 다음. 55번. 평균이 11이고 중앙값이 9일 때. 응? 제주도 노선의 비행기로 출발을 한 거다. 네. 지울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빨리빨리 봅시다. 555번. 4, 8, 22, 13, A, 3AB. 이렇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 조건에서는 B가 더 큽니다라고 했고요. 자, 일단 평균이 11이라고 했으니까 평균부터 먼저 계산합시다. 평균 계산하시려면 싹 다의 총합이죠. 얘네 다 더해보자. 얘 얼마니? 30, 6, 20, 50 나누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놈 나누기 7. 한 것이 11이라고 했죠. 얼마 평균 11? 네.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A 더하기 B가 얼마입니다? 넘어가서 77 되고요. 넘어가서 빼기 50 되는 거니까 22입니다. 이게 첫 번째 관계식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우리 문제 조건에서 또 나와 있는 게 중앙값이 9다라고 했어요. 중앙값. 그러면 나열해야 되죠. 나열하는데 얘네가 아까 7개라고 그랬죠? 7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를 나열했을 때 중앙값이니까 그게 가운데 놈 9. 여기가 9 이런 얘기지. 근데 우리 문제에는 9가 없잖아. 어디 뭐 잘못했어? 얘기해. 22가 아니라 27 아니에요? 어디? A 플러스. 어휴 미안해요. 네 맞아요. 그치. 얘기해. 자 그러면 자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보시면 4 그리고 아이고 3부터네. 3, 4 그 다음에 8 그러고 나서 9가 없다는 건 A나 B나 둘 중에 하나 9라는 거고 얘 바로 다음이 9라는 건 너네 둘 중에 작은 놈 따라서 A가 얼마? 9라는 뜻인 거죠. 갖다 썼고요. 그 다음에 얼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뭔 상관이야. 우리는 합이 27입니다 라고 있으니까 B는 얼마? 18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상 끝. 넘어갑니다. 자, 다음 56번 평균이 10이고 중앙값이 12짜리 서로 다른 3개의 자연수가 있대요.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중앙값이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균이 10이랍니다. 평균이 10. 그리고 작은 수를 A라고 하고요. 큰 수를 B라고 했을 때 이거 아니야. 변량들의 나누기 3. 즉 평균값 계산한 것이 얼마입니다? 10입니다. 이 얘기죠. 따라서 조건 A 플러스 B의 값은 18 이렇게 나오죠. 넘어가서 32고 빼기 12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순서상이라는 건 계산하라고. AB 짝꿍 찾으래. 그리고 AB는 다른 얘기 없고요.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만 있으니까 자연수부터 출발하는 거. 1, 17, 26, 35, 44 이런 것들을 찾아가라는 뜻이. 그런데 얘는 가다가 누구? 12 기준으로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기 수는 나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 13, 60이 돼야 안 돼. 얘 때문에 안 되지. 60, 20이면 안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넌 탈락. 그럼 71은? 그것도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B는 12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 안 되는 거지. 끝. 됐어요? 그래서 개수 구하라고 했네요. 총 다섯 개. 마지막 557. 일곱 개 변량 중에 세 개 변량이 2, 4, 4래요. 그러면 2, 4, 4하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더 있죠. 그랬을 때 최빈값과 평균이 전부 다 5라운드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 변량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되게 쉬운데? 최민값이 5래. 지금 5가 없잖아. 그리고 4가 몇 개야? 두 개야. 그럼 5가 최소 몇 개 있어야 돼? 3개. 최소 3개나 있어야지. 그렇죠?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 딱히 특별한 게 없잖아? 있나요? 네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나는 크기 순으로 나열하지 않더라도 어쨌건 5가 최빈값을 가지려면 5는 최소 3개가 와야 되죠. 그리고 얘가 5일 수도 있고 4면 되니? 4면 최빈값이 4도 되고 5도 되니까 안 되잖아요. 뭐 1이나 2 이런 건 와도 되겠죠. 또 다른 문제 조건 또 있나? 네 없죠. 그랬을 때 얘는 아직 모른다고 쳐. 몰라. 자, 보시면 만약에 얘가 5보다 작다라고 해보자. 5보다 작은 4는 될 수 없는 건 맞죠? 그러니까 1이나 2 같은 5보다 작은 어떤 애래.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될 거야. 2, 4, 4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꼭 네모가 여기 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쪽 어딘가에 오겠죠? 그리고 5, 5, 5 이렇게 왔어요. 맞죠? 그럼 그때는 중앙값이 뭐가 되는 거야? 네모가 돼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앙값이 얼마나 돼? 아, 아니다. 평균이었군요. 여기. 평균 계산하면 나오겠네요. 2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에 더하기 네모 나누기 전체 7문 했을 때 평균이 5 나와야 합니다. 이 뜻이었죠? 됐어? 얘들아 이런 계산도 잔머리를 굴려. 잘 봐. 너는 평균이랑 같은 값이지? 편차대로 확인해봐. 같고 같아. 0, 0, 0 같아. 근데 얘는 평균이 5였으면 좋겠거든. 근데 몇 점 까먹었어? 네가 우리 반 평균 까먹었잖아. 막 까먹었잖아. 이런 뜻인 거야. 네가 몇 점 까먹었어? 빼기 3점 까먹었죠? 너는 몇 점? 1점 까먹었고 2점 까먹었어. 그럼 우리 반 평균을 맞춰주기 위해서 네가 몇 점을 받는 거야? 평균보다 몇 점을 받는 거야? 아니 아니지. 까먹은 만큼은 네가 보상해주면 되니까. 네가 몇 점 받는데? 자, 얼마? 5. 이해되나? 안 그러면 뭐 하면 돼? 계산하면 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건 네모 박스는 얼마? 온 거죠. 그래서 뭘 계산하는 거겠어요? 가장 큰 값이요. 네, 가장 큰 값. 미쳤나 봐. 왜 오래? 5를 보상해줘야 되니까 원래 평균보다 5점을 내가 더 받았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몇 점이어야 돼? 10점이었어요. 그래야 너네는 괜찮은데 니네가 깎아먹은 총 몇 점을 마이너스 5점을 네가 보상해 주려면 평균보다 5점을 더 받았어야지. 됐어? 네. 그래서 뭐 가지고 계산. 10분 어디서 하는 거 같아? 얘들아 우리 25분까지 쉴게요. 네.